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 청소기 호수 사용법에 대해서 괜히 주절주절 한참 떠들었죠.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호수 앞부분에 대해서는 보시사에서도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 이렇게 해서 호수와 이렇게 분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이걸 지난번에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설명이 끝나는 시간쯤에 가서 제가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이건 계양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 청소기는 보시사에서 만든 거고요. 청소기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호수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는 과정에 이것이 등장했습니다. 잘 나중에 설명해 드린다 그랬죠?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을 좀 껴야겠네요. 건설 현장, 건축 현장에서 분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계양사에서 만든 건데요. 4인치 앵글 그라인더, 핸드 그라인더라고도 합니다. 4인치 앵글 그라인더, 핸드 그라인더라고도 해요. 여기 있죠? 네. 보시사에서 나온 겁니다. 핸드 그라인더도 아주 구형이에요. 나온 지가 오래된 건데 제가 별로 사용하지를 않아서 아직도 쌩쌩합니다. 이 앵글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겠습니다. 휴대용 연삭기라고 해요. 휴대용 연삭기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면을 할때 분진 발생을 잡아주는 집진기예요. 집진기. 집진기가 집진 카바. 어떻게 조립되냐 하면요. 조립하는 걸 보여드리고 조립되는 걸 보여드리고, 이거는 타일 절단 칼인데요. 빼놓겠습니다. 오, 카바도 빼야 되네요. 좀긴 탭을 끼도록 하고. 이렇게 안전 카바를 벗겼습니다. 만조가 있고요. 여기에 이거 아시죠? 연삭 날입니다. 다이아몬드 날이라고 하죠? 컵형 연삭 날입니다. 이걸 이렇게 장착해서 이렇게 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먼저 이것부터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거 응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스템 밴드가 있어요. 스템 밴드가 여기 위치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요 위치하는 곳에 정확하게 요 부분이 위치해야 됩니다. 끼면 이렇게 껴지죠. 계양사에서 나온 건데요. 그라인더, 연사기는 보시사 겁니다. 아주 구형이에요. 신형, 구형, 또 다른 제품, 계양권 물론 맞고요. 뭐 다른 제품도 다 맞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시 제품에다가 연결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착하고요. 이걸 다시 조여야 되겠죠? 작업대가 있으면 좋은데 작업대가 있으면은 또 있는 대로 또 불편함도 있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대가 있으면 작업은 편한데 카메라를 가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네, 잘 결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다이아몬드 컵날을 끼게 되겠죠? 먼저 만조를 넣고, 다이아몬드 날 넣고, 조여줍니다. 그 전엔 이걸 이렇게 해서 조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 아시죠, 연장?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여기 눌러서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날이 회전하면서 전기를 연결하고 스위치를 올리면 회전하겠죠? 회전하면서 콘크리트 바닥을 연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라인더 자체를 우리나라 말로는 연삭기라 그래요. 연삭기. 휴대용 연삭기. 앵글 그라인더라고도 하고 핸드 그라인더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휴대용 연삭기. 이거는 집진 카바. 그라인더 집진 카바. 연삭기 집진 카바. 지금 저는 4인치 컵 다이아몬드 날을 꼈어요. 조금 남죠? 계양에서 나온 KDH125라는 집진 카바예요. 이 집진 카바는 5인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네요. 그러니까 이 집진 카바는 4인치와 5인치 겸용 카바입니다. 저는 4인치 날이 있어서 4인치 날을 꼈고요. 그라인더 자체도, 연삭기 자체도 4인치 연삭기입니다. 최근에는 5인치 연삭기도 나오고요. 또 유럽 이런 곳에서는 4인치 연삭기보다는 5인치 연삭기를 많이 사용해요. 우리나라만 오래전부터 4인치 연삭기를 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이죠? 4인치 연삭기가 들어가 있고요. 집진 카바가 씌워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사용하면 일로 먼지가 막 뿜어져 나오겠죠, 분진이. 이거 없으면 그냥 막 퍼지는 거고요. 이거 있으면 그래도 분진이 일로 나옵니다. 회전하는 속도에 의해서, 회전할 때 생기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분진이 따로 퍼지진 않지만 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막 뿜어댑니다. 거기에 이렇게 제가 이 계양권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시 진공청소기가 청소기와 호환이 잘 돼요. 그냥 딱 맞아요. 이렇게 그냥 끼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 바닥을 이렇게 연삭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먼지가 다 분진이 빨리빨리 들어가게 되겠죠.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개양 집진 카바에는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 시간에 이게 레듀사라고 했는데요. 개양 설명서에 보니까 이거를 어댑터로 표현했더군요. 이렇게 껴서 여러 규격의 호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댑터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보시진공청소기는 여기에 잘 맞기 때문에 혹시 보시진공청소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보시사에서 나오는 집진 커버도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개양 거를 사용해도 좋다. 아주 잘 호환된다 하는 의미에서 개양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그리고 개양 거는 여기에 브러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양 거 집진 카바로 보시 진공 청소기와 잘 호환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대로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여드렸고요. 다시 이거를 클러야 돼요. 한 가지 더 응용해서 말씀드릴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요. 클러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4인치 컵 다이아몬드 날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진 카바를 빼야 되는데요. 충분히 빼서 분리됐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요. 이거요. 여기 브러시가 있잖아요. 여기도 브러시 있죠? 이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연결해서 쓰는 건데 여기도 브러시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게 하나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에 브러시 달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그라. 그래서 좁은 구역에 구석에 먼지를 효율적으로 빨아들일 때 브러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빨아들이기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거로 테이블에 먼지도 청소하고 합니다. 여기 구멍이 있는 거는요, 테이프로 막던가 아니면 수단껏 저는 테이프로 막았어요.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놓고 테이블 위에 있는 먼지 같은 거 이렇게 다 청소를 했고요. 또 어디가 좋으냐면은 저기 테이블 밑에 받침대 있죠? 이 부분 울퉁불퉁하잖아요. 저기도 먼지 많이 앉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거로 싹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브러시가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개양에 이거는 건설 현장, 특히 건축 현장이죠. 인테리어 파시는 분들, 뭐 옥상에 면갈이 한다든가 바닥 면갈이 할 때 많이들 쓰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 혹시 사무실에서 이거 청소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개양의 이 제품 가지고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위에 이 구멍은 막아야겠죠. 막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 좋은 방법 생각하셔서
한번 막아보시고요. 어떻게 어떻게 막으니까 예쁘고 좋더라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저도 응용하고 또 다른 분들도 응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렇게 청소할 때 쓰면 좋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에서 나온 이 집진 카바 KDH125입니다. 125는 아마 5인치에 125mm 5인치 그러니까 4인치, 5인치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컵날 이게 지금 4인치거든요. 5인치도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 125라는 숫자를 붙인 것 같아요. K는 계양의 K자고 D는 이게 지금 포장 박스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더스트 후드. 먼지 청소. 계양의 먼지 청소? 뭐 그런 뜻이겠죠, 뭐. 125. KDH125입니다. 구입하셔서 구석구석 청소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분은 진짜 좁은 구석도 브러쉬가 있는 거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은 그 계양에 아니 저기 계양에서 판매합니다. 이 브러쉬를 교환하게 돼 있거든요. 계양에서 팔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이 브러쉬가 따로 판매가 돼요. 몇천 원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브러쉬가 다 소모가 되면은 또 갈아 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브러쉬를 구입하셔서 이러한 곳에 조금 이렇게 말아서 단단하게 테이핑을 해주면 되겠죠. 전기 테이프를 쫙쫙쫙 당겨가면서 테이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인터넷에서 신청하면 또 오는 시간이 한참 걸리고 해서 오늘 못 보여드립니다.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진공청소기는 늘 주인공으로 나올 테니까. 자, 계양에서 생산 판매하는 KDH125 그라인더 집진 카바입니다. 4인치, 5인치 겸용 그라인더 집진 카바. 자, 요거 요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카바 없이 막 돌리면서 분진 날리고 또 분진 마셔가면서 일하고 건강 해치는 일 없도록 항상 이렇게 분진 카바 하시고 청소기에 연결해서 먼지 나지 않도록 분진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게 지금 4인치, 5인치 겸용이라 그랬죠? 또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면갈이 할 때 보면은 주로 9인치 핸드 그라인더, 9인치 휴대용 연삭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제가 체결을 해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9인치 그라인더와 9인치 집진 카바죠. 9인치 핸드 그라인더, 9인치 휴대용 연삭기와 이 집진 카바, 9인치 집진 카바와 보시 청소기와의 연동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양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KDH-125 4.5인치 핸드그라인더 집진 카바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용하기 아주 좋으니까요. 일하시는 분들 사용하시고요. 또 어디 사무실이나 어디 청소하시는 분들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2만 몇천 원 합니다. 구해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지 안 나게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 유지하면서 일하시려면은 반드시 이런 집진 카바와 청소기를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지 날리지 마세요, 정말.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요. 습관이 되면은 불편함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능률이 향상되고 건강도 유지되고 작업 환경도 쾌적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